직장 생활이 힘든 것은 일이 힘들다기보다는 인간관계가 힘든 것입니다. 네, 어쿠스틱 좀 아는 남자들의 기타 리뷰 어쿠스틱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그죠? 힘든 거는 보통 그쵸, 네. 사실 사람이고 관계고. 사실 업무가 너무 많아가지고 막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분들도 계신데 그 회사를 다니시는 분들 중에서는 사실 상사와의 그죠. 트러블 뭐 또는 이제 후임과의 안 좋은 뭐 그렇죠. 이런 것들이 네. 제일 심하지 않나라는 그렇죠. 생각이 좀 듭니다.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직장에 이렇게 있었다 하더라도 뭐 학원이 다여서 학원의 부원장이었잖아요. 아, 제가 상사였군요. 누굴 괴롭히진 않았나 생각을 해봐요. 네. 가불 관계는 아니어서 네. 네, 어쨌든 네 그랬기 때문에 저는 잘 몰라요. 그렇죠. 혹시 어떻게 좀 아시나요? 아니요, 저도 이제 제가 뭐 직장 생활을 하면서 상사 때문에 막 스트레스를 받고 뭐 이랬던 적이 없었기 때문에 뭐 제가 직접 경험하진 않았습니다만 뭐 회사 다니는 친구들 얘기 들어보면은 다 그죠. 그 상사 관계가 힘들고 그러니까 항상 그러니 일이 힘든 게 아니다. 업무량 많고 이런 거는 그냥 뭐 어떻게든 그냥 하면 해내는 건데 그리고 맨날 바쁜 것도 아니고 근데 사람은 맨날 똑같이 계속 거기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힘들면 어떻게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상사가 더 힘드실 것 같아요? 일 잘하고 제일 이제 짜증나는 상사가 일 못하고 부지런한 상사. 네. 제일 좋은 상사가 일 잘하고 게으른 상사. 네. 라고 하더라고요. 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야, 그러니까 일 잘하고 부지런하면은 진짜 피곤하고 너무 힘들고 막 나도 뭐 어쩔 수 없이 뭔가를 해야 되고 이런데 뭐 실적은 나오니까 어쨌든 일단 나한테 피해가 되지는 않고 근데 이제 일 못하고 부지런하기까지 하면 일 못하고 아예 게으르고 이러면은 그냥 아예 제껴놓고 나 혼자 그냥 알아서 열심히 하면 되는데 그렇죠. 예, 일 못하고 부지런하면은 쓰잘데기 없는 일에 힘 빼고 그렇죠. 정말 온갖 그 바보 같은 그런 상황에 같이 연루돼야 하고 막 이런 게 굉장히 괴롭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저는 제일 좀 그런 게 사실 그런 일적인 부분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 말적인 부분 있잖아요. 인신공격을 잘하시는 그 선배들. 네네. 그 아, 그게 좀 별로인 것 같아요. 좀, 그렇죠. 정말 좀 별로인 네.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일 자체를 하기 싫어지는 마음이 생기니까 그렇죠. 뭐 일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어떻게 보면은 그 제가 이 일을 하고 되게 좋은 거는 뭐냐면 어쨌든 한 명 한 명이 하나의 그냥 개인 사업자로서 그렇죠. 존중을 받고 서로 소통을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스트레스를 지속적으로 겪을 일이 많지 않다는 거 그거 하나는 정말 이 프리랜서로 살아가면서 가장 좋은 장점 중에 하나라는 그렇죠. 생각을 합니다.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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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맞아요. 네. 그렇죠. 같이 협업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건 협업이지 그렇죠. 상하관계가 아니니까 그렇죠. 그렇게 네. 해서 마음 맞으면 또 즐겁게 또 하면 그렇죠. 되는 거고 안 맞으면 그다음부터 안 하면 되는 거거든요. 맞아요. 네. 참 회사 다니시는 분들 참 고생 많으시지만 힘내십시오. 네, 그냥 네. 뭐랄까 내가 그런 상사 정말 사람을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는 그런 상사가 되지 않도록 늘 신경 쓰고 반면 교사를 하시면서 그리고 네, 즐겁게 회사 생활 가끔씩 이렇게 사자성어 쓸 때마다 저는 깜짝깜짝 놀래요. 와, 기능이 있어. 기능이 있다니까. 기능 하나도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기능이 있어요 제가.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모든 회사원 여러분들의 평화로운 인간관계를 기원하면서 네. 그리고 다섯 명 모이면 또라이 명 있다고 또라이 보존의 법칙에 대해서 얘기를 하잖아요. 주변에 다 평화롭고 아무도 이상한 사람이 없다. 그러면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인 걸로 네, 반성을 하는 기회를 삼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야마의 LLX26C 모델 같이 보실 건데요. 419만원 엄청난 가격대 419만 원. 네, 기타가 왔습니다. 네. 사실 우리가 L 시리즈 보면서 이제 그 상위 그 뭔가 약간 플래그십처럼 혹은 컨셉트 카처럼 컨셉트 기타처럼 만든 그런 기타들 종종 봤었는데 이제 아예 L 시리즈를요 이렇게 프리미엄급으로 해서 이렇게 지속적으로 좀 차별화를 둬서 아예 이렇게 뽑아낼 건가 봐요. 그래서 그 뭐 L 어쩌고 뭐 하는 그런 이제 네. 예, 프로젝트를 시작한다고 들었는데 이거를 프리미엄화하는 그런 과정에서 저희가 이 L 시리즈가 과연 어떻게 그렇죠? 독립하고 발전하는지를 앞으로 좀 지켜보는 그런 과정이 좀 필요할 네. 것 같습니다. 일단 메이드 인 재팬에 104cm 전장 가지고 있고 117mm 두께 74mm 고프렛 뒷두를 갖고 있네요. 야마 오리지널 점보 커더웨이고요.
탑은 솔리드 앵겔만 스프루스 AR 2탑 그리고 로즈우드 솔리드 로즈우드 바디에 네, 마호가니 로즈우드 5 플라이 넥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고급스러운 스펙은 다 쓰고 있죠. 에보니 지판에 오픈 기어 골드 헤드 머신. 제가 이걸 왜 이렇게 들고 있을까요? 네. 뭐 하시는 거예요? 영접하세요? 죄송합니다. 제사 지내세요? 예. 예, 아주 고급스러운. 야, 이거 오픈 기어 장난 아니죠? 진짜 대박이네요. 이건 장난 아니에요. 근데 400만이 넘잖아요. 네, 그렇죠. 네, 이래 줘야 된다고 거의 생각해요. 약간 무슨 유적지에서 볼 만한 그런 문화유산 같은 느낌의 튜너를 보고 계십니다. 네, 그리고 44mm 너트 너비의 본넛이고요. 지판 공률 반지름은 400mm, 스케일 길이는 650mm. 그리고 픽업 구성이 픽업 사양이 시스템 62. 이게 좀 이상한데 이게 그러니까 이걸 왜 또 이렇게 봐봐. 이거를 또 이렇게 읽을 수가 없는 게 62라고 하면 62로 인지를 하실 거 아니에요. 그러네요. 62라고 해도 62로 인지가 되고 62라고밖에 할 수가 없다니까. 맞네. 62네. 어, 시스템 62야. 시스템 62 ART 3-way 픽업이 이건데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보통 피에조랑 마이크를 이렇게 두 개를 동시에 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뭐 다시 한번 뭐 이 어쿠스틱의 앰프 개념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 피에조라는 건 말 그대로 그 울림 자체를 잡아내는 거예요. 여기. 앞전 소자라고 하죠. 네, 그 밑에 이제 네. 그 요렇게 브릿지 밑에 요렇게 들어가 있는 요거 그 선 보신 적 있을 거예요. 그렇죠. 거기서 그 울림을 상판의 떨림을 잡아내서 그걸 증폭시켜주는 게 이제 피에조 앞전소자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마이크는 말 그대로 우리가 이렇게 마이킹 하듯이 그냥 기타 마이크. 내부에서 이렇게 구스낵 마이크라든가 뭐 그렇죠. 여러 가지 마이크를 형태를 써서 네, 그렇죠. 그 마이크를 실질적으로 그 어쿠스틱한 사운드를 바로 잡아내주는 그런 건데 피에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약간 좀 사운드의 특성을 보자면 울림을 상판의 울림을 이제 잡아내는 거기 때문에 거기 피에조가 이제 고급스럽지 않으면 장난감 소리가 피에조 맞아요. 맞아요. 네. 고무줄 소리 나죠. 네, 고무줄 쨍쨍쨍 하는 소리가 나고 그리고 마이크가 고급스럽지 않고 그리고 이게 세팅이 지독하게 돼 있지 않은 경우에는 거기서 하울링이 나고 깡통 쓸데없는 중저음과 깡통 소리가 납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가 다 좋은 형태로 밸런스가 잡혀 있을 때 좋은 울림과 맞아요. 선명한 해상도까지 같이 가져가는 거거든요. 근데 보통 그렇게 두 개를 많이 블렌딩을 하는데 이거는 지금 블렌드가 없어요. 뭐냐면은 네. 피에조를 세 개를 쓴 거예요. 피에조만 세 개 쓴 거예요. 네, 피에조만 세 개를 써서 어떻게 돼 있냐면은 메인 피에조가 여기 있고요. 그리고 트래블 사이드에 서브 피에조가 있고 베이스 사이드에 또 서브 피에조가 있어서 피에조만 세 개가 들어갑니다. 앞전 소자 세 개. 그래서 지금 보면은 마스터 볼륨이 밴드가? 있고 여기에 각각의 메인 트래블, 베이스 트래블 네, 해서 세 가지의 그건 이제 마스터 볼륨이죠. 세 가지의 피에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좀 기본적으로 사운드 세팅을 그걸로 그냥 끝내시면 되는 건데 네. 제가 생각할 때 아직 안 쳐봐서 모르겠지만 이 가운데 있는 메인 피에조가 약간 마이킹을 같이 하는 역할까지 그런 느낌이지 않나. 중음을 좀 부스트 시켜주고 그리고 부족하거나 과한 것들을 이제 베이스 트랩을 이용해서 네. 그러니까 이게 피에조 3개인데 3밴드 이퀄라이저이자 블렌더의 개념까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약간 그렇죠. 그런 시스템인 것 같아요. 마스터가 있기 때문에 네. 이거는 전체 볼륨인 그렇죠? 거죠. 네. 일단 의도 자체는 그런 것 같습니다만 뭐 마이크와 피에조가 있어야 뭔가 블렌딩이 될 만한 사운드 소스가 나오는 게 아니냐라는 것도 약간 선입견일 수가 있는 게 야마하의 그 사운드 메이킹 기술이 엄청나기 때문에 센터가 따로 있으니까 네, 분명히 이게 연구를 상당히 하고 나서 도출한 네, 그렇죠. 결과일 거란 말이죠. 그렇죠. 일단 기대를 하고 들어보도록 그리고 하겠습니다. 요 밴드는 이렇게 누르시면 이렇게 튀어나와요. 신기하네요. 네, 요렇게 이제 돌릴 수 있고요. 아, 그리고 다 돌린 네. 다음에 집어넣는 거죠. 네, 그럼 안 돌아가요. 네. 아, 좋네요. 이거 네. 약간 두더지 그렇죠. 두더지 잡는 느낌으로. 네. 네. 이거 기타 연습하다가 계속 이러고 있거든요. 아이 재밌다.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해. 참네 정말 아무 말 대잔치다. 이게 또 딸깍딸깍 이거 되게 힐링 네. 많이 되잖아. 아, 네. 알겠습니다. 무게 제시죠. 아, 예, 무게. 이게 마지막 판이에요. 퍼펙트로 영업 씨가 이기면 무승부입니다. 그 마지막 시간에 앰프인데 우리 그것도 제일까요? 네, 무게 몇 되면? 3835. 확실히 과감하게 가긴 갔네요. 네. 저 이거 4 넘을 가능성도 있다고 봐요. 35. 여봐, 이거 봐. 4 넘을 가능성이 있다니까. 이것도 과감하게 간다고 하는데 덜 갔네. 제가 지금 저번 판에 8배로 네. 졌고요. 그 다음 판에 4배로 졌고요. 아, 2배로 네. 졌고요. 이번 판 또 2배. 2배로 졌어요. 네. 저 왜 하는 거죠? 자원봉사 나오셨나봐요. 돈 벌어서 피자 다 사겠다.
야, 요새 명없이 슬럼프가 이거 깁니다. 야, 2.4로 네, 이번에 또 두 배판. 여기 또 탄식이 건우가 여기서 또 쏟아내고 있네요. 네, 이렇게 오늘 기타 다 살펴봤고요. 괜찮으시죠? 네. 저의 패배를 맛봤고요. 예, 사운드 들어볼게요. 네,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스트로크 사운드입니다. 아니, 아, 좋겠지. 근데... 좋아야지. 400만원인데. 아, 좋네. 일단 좋아요. 안 뒤죠? 네, 안 돼요. 고급스럽고 밸런스 잡힌 네, 진짜 대단한 사운드입니다. 네. 진짜 고급스럽네요. 네, 핑거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아, 좋아요. 흠 잡을 데 없는 사운드예요, 정말. 흠이요? 이게 없어요. 네. 아, 진짜 흠 잡을 데는 없네요. 아, 좋을 거라 예상은 했지만 좋아요. 그렇죠, 좋아야죠. 네, 네, 좋아야죠. 픽업 들어보겠습니다. 픽업 사운드. 네, 이게 좀 궁금해요. 기대 반, 걱정 반. 지금 일단 다 중립이에요, 전부 다. 네. 볼륨도 중립이고, 예, EQ도 다 중립. 그렇죠. 네, 다 중립입니다. 조금 궁금하긴 한데. 좀 무겁지 않나요? 무거워요. 다 빼야 될 것 같은데요. 야, 일단은 이 상태에서 우리가 실험을 좀 해보죠. 네. 메인만 한번 빼보죠 여기서. 아예 다 뺄게요. 네. 아, 이렇게 되는 거구나. 아, 이거 메인을 어느 정도 올리고 그리고 베이스를 좀 줄여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퀄라이저 역할도 분명히 하고요. 다 하네. 블렌더의 역할도 하고요. 오, 조금 만지니까 확확 좋아지네. 좋아요. 어, 좋아요. 야, 좋네요. 네. 중립 상태가 약간 무거운 세팅이지 잡기 시작하면 엄청 좋네요. 오히려 더 직관적이네. 오. 오, 좋아. 아, 이거 되게 줌 자체가 좋은데? 네. 마이크가 없어서 걱정했던 것들이 오히려 전혀 쓸데없는 걱정이었네요. 좋은데요? 네. 핑거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요 상태로 해서 네. 핑거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네, 고급스러운 기타의 덕목을 모두 갖춘 사운드가 나고 있습니다. 진짜? 네. 네, 저 지금 막 치고 있거든요. 네. 밸런스, 해상도, 배음 뭐 이런 거. 기본적으로 약간 컴프 걸고 마스터 살짝 거친 것 같은 사운드. 근데 이 정도 나와줘야지. 네, 나와야죠. 400만 원인데. 이게 뭐랄까 지금 사운드 다 좋은데 지금 저희가 계속해서 동일한 말을 하고 있잖아요. 아, 이 정도 나와야지. 당연히 이만큼 그치. 나와야지. 돈이 400인데. 왜냐면 이게 이제 야마하의 L 시리즈가 갖는 어떻게 보면은 한계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뭐랄까 야마하의 유저들이 야마하라는 브랜드에게 기대하는 것과 그리고 야마하에서 이미지로 이미 굳어져 버린 것을 어떻게 깨고 탈피하느냐. 이게 야마하가 이번에 L 시리즈를 가지고 새롭게 뭔가 프리미엄화 한다라는 그 플랜의 제일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거든요. 사실 저희가 야마하에 대한 워낙에 애정이 있는 그런 리뷰어들이기 때문에 좀 뭐 개인적으로 좀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 200만 원이 넘는 야마하는 그때서부터 야마하라는 브랜드의 매력 자체를 완전히 상실하게 되는 그게 마지노선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좋으려면 야마하에서 400일 거면은요 어떤 느낌이 되냐면 그래 이 정도 나와야지가 아니고 야 상상도 못했다 400 야 이거는 400으로 나올 수 있는 소리가 아니네
괜히 아마에서 400자를 만든 게 아니구나 정도는 돼야 이게 인정이 될 만한 느낌이지 않을까 싶어요. 거기다가 이 위로 이제 더 고급형 모델들이 나올 거고 더 가격이 높은 기타들이 많이 나온다고 했단 말이죠. 그렇다면 더더욱이나 브랜드 이미지 쇄신과 그리고 적절한 가격 정책을 통해서 이런 야마하의 고급화된 그 이 라인들이 하나의 프리미엄 브랜드로서 독립적으로 인식이 되게 하는 그런 좀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좀 비슷한 생각이에요. 네, 그런 맞아요. 생각을 하고 네. 있습니다. 좋아요. 400만 원의 퀄리티를 내주는 그런 기타는 맞습니다만 맞아요. 네. 야마하라는 브랜드로서 조금 더 무언가 신경 써야 해요. 야마하라서 그런 것 같아요. 맞아요. 야마하라서 그래요. 네. 진짜 좋거든요. 기타 되게 좋은데 야마하라는 게 딱 인식 딱 들면서부터의 그 그렇죠. 약간 가지고 있는 그렇죠. 그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 농담처럼 맨날 얘기하는 세계 최고의 서브 브랜드라는 그 타이틀이 어떻게 보면은 이런 데서 발목을 잡는 거죠. 이제 그렇죠. 이런 프리미엄급 라인을 만드는 데서 발목을 잡게 되는 거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만약에 이거 야마하 상표를 딱 가렸잖아요. 저는 완전 좋아요. 오히려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수제 공방에 브랜드 없는 그냥 뭔가 커스텀 기타라고 하면은 더 그게 그러니까 이게 야마하가 뭐랄까 그 중간 가격대에선 야마하가 보증수표가 된다면 그렇죠. 프리미엄급 가격대에서는 오히려 약간 그걸 이렇게 끌어내리고 있는 그런 느낌이 좀 들어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뭐 야마하를 아니 와인만 딱 해서 이렇게 그냥 하나만 딱 적어놨으면 프리미엄 이렇게 그냥 와인 이렇게 하나만 딱 적어놨으면 이게 조금 뭐지? 좀 더 하면서 그러니까 야마하인 잘 모르면서 어떤 뭐 브랜드에서 이제 좀 독립한 그 브랜드의 이제 하위이기는 한데 아예 그냥 이 브랜드의 원래 네이밍 자체를 그렇죠. 없애버리고 그 하위 브랜드가 새로운 하나의 브랜드인 것처럼 그렇죠. 그런 식으로 마케팅 정책을 좀 펼쳐보는 게 어떨까. 우리가 이거 아이바네즈 때도 맨날 했던 말이거든요. 아이바네즈의 상위 모델들은 왜냐면 아이바네즈 20만원대부터 디자인이 똑같잖아요. 다 똑같잖아요. 아이바네즈를 모르는 사람이 이거나 이거나 똑같다고 20만원짜리나 400만원짜리나 그럴 거면 그 위에 제이크라프트는 아예 그냥 이름 자체를 뭐 아이바 혹은 뭐 네즈 뭐 이렇게 하고 따로 그치. 띄워가지고 애초에 독립된 브랜드처럼 세팅을 하는 게 좋지 맞아요. 않겠나 뭐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이거 지금 여기에 L 시리즈 프리미엄급 모델을 좀 더 활성화 시킨다면은 뭐 그냥 유저로서 팬으로서 리뷰어로서 좀 제안하고 싶은 그런 그렇죠, 느낌입니다. 그렇죠. 네. 근데 확실한 건 너무 좋아요. 좋아요. 진짜 좋아요. 좋은데 더 좋아야 돼. 더 좋든가 뭔가 다른 요소가 하여튼 있어야 됩니다. 참 400만 원대면 다른 브랜드에 어느 정도가 되는 거죠? 이제 우리가 흔히들 약간 프리미엄급 수제 기타라고 불리는 기타들을 슬슬 사기 시작할 수 있는 가격대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400이면은 그렇다면 이제 거기서의 경쟁력을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네. 그렇죠. 이게 뭐 하여튼 이게 사실은 가장 큰 화두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이거 어떤 곡 들려줄 건가요? 네, 이게 저희 곡 중에서 그대만이 들려. 그대만이 듣고 오겠습니다. 뿅.
이게 저희가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한 게 이게 사실 지금 이 리뷰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해요. 사실. 맞아요. 네. 요거를 여러분들도 비슷한 측면에서 동의를 하지 않으실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 L 시리즈가 정말 프리미엄급의 어떤 하나의 라인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반드시 겪어야 하는 성장통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어쨌든 좋아요. 어쨌든 좋은 기타, 좋은 악기와 좋은 브랜드가 더 뭔가 좋은 그런 결과물로 정리가 될 수 있도록 응원합니다. 네, 응원합니다. 네, 명호씨부터 바로 한 주평 드릴게요. 너무 좋은 기타, 서브 브랜드는 어떻니? 라고 드리겠습니다. 네. 너무 기대해서 미안해. 근데 넌 그 정도야.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뭔가 슬프다. 뭔가 슬프다. 아니, 넌 그 정도야. 너무 기대를 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아하, 그 정도로 넌, 대단한, 그 정도 대단한 브랜드야. 넌 그 정도야 이게 아니고 넌 거기까지야 이게 아니고 아니, 자 이제 오해했어요. 나 오해했어. 이니앙스가 아닙니다. 너무 기대해서 미안해. 근데 너는 맨날 사람을 기대하게 하는 그 정도로 대단한 브랜드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가격과 소리와 네. 이런 것들은 감안해서 되게 고민돼요 지금. 나 지금 점수는 사실 좀 기준을 좀 못 잡겠네요. 네, 이거. 네. 지금 가격도 있고 야마하라는 것도 있고 그래서 이거는 좀 저는 모르겠습니다. 일단 좀 독자적인 기준으로 드려야 될 것 같네요. 이 친구는 그냥 제 나름대로 그냥 드릴게요. 저도요. 네. 네. 점수 몇 대 몇? 와, 차이 많이 나죠? 네. 이게 지금 그렇다니까? 이게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가 또 약간 좀 들어오네요. 저는 이제 그 뭐랄까? 가야 할 길에 대한 그런 머나먼 느낌을 점수로 표현해 봤고요. 저는 응원의 메시지입니다. 네. 이미 여기까지 와 있긴 한데 응원을 해주는 느낌으로. 네. 그러니까 뭐냐면은 여긴데 자꾸 여기 같이 느껴지니까 제가 조금 그래요. 네, 맞아요. 이미 여기 와 있거든요. 근데 여기까지 느껴지니까 빨리 이게 아니고 이거라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행정적인 처리들을 하라는 얘기예요. 뭐가 있어야 돼요. 조금 더 일로 가세요 빨리. 네. 마음은 비슷해요. 네, 이런 겁니다. 채찍과 당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굿. 네. 야마를 사랑하는 마음을 서로 다르게 한번 표현해봤습니다. 네, 8.35, 8.25 정도 되지 않을까. 네, 뭐 그런 느낌. 네. 네. 네, 앞으로 L 시리즈 프리미엄 라인 기대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화이팅하십시오. 네, 오늘 뭐랄까 굉장히 어려운 리뷰였네요. 네, 이거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난이도가 저희한테 상당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계속 응원하고 기대하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더 좋은 기타 모아서 돌아오겠습니다. 채널 고정해 주십시오. 어쿠스틱 타임스.